안녕하세요, 이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발더라마의 유기농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오칼입니다. 발더라마 유기농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오칼의 용량은 500ml, 규격은 가로 8cm, 세로 21cm입니다. 병에 담겨져 있고 뚜껑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네요. 발더라마는 1853년에 설립되어 많은 올리브 품종 중에서도 유명한 품종인 오칼, 피쿠도, 아르베키나, 오이블랑카 등 단일 품종으로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를 생산한 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품을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자체 디자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카키색이 상당히 고급스러우며 병 모양도 고급스러운 제품으로 선물하시기에도 손색이 없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목 부분에는 넥택이 붙어 있어서 좀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연출될 수 있겠네요. 올리브오일은 올레오칸탈이 소염제 역할을 하여 근육통과 관절통에 효과가 있으며 올레산의 효과로 항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올리브유는 아침 공복에 수저 한 스푼만 섭취해서 오일 풀링을 하시거나 샐러드, 파스타 등 많은 요리에 사용됩니다. 간혹 올리브유는 가열이 아예 안 되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발연점이 약 180도 정도이기 때문에 튀김은 불가능하지만 계란후라이, 파스타 등 고온 조리가 아닌 요리에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황금빛 올리브유의 색깔이 상당히 이쁘네요. 우선 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 향긋한 풀내음이라고 할까요? 올리브유만의 향이 엄청 향긋하게 느껴지네요. 올리브유의 이 진정한 맛을 느끼고 싶으실 때는 오일을 한 술 입에 머금으신 다음에 입 모양은 웃는 표정으로 입꼬리를 가로로 넓혀주시고 그 다음에 치아가 보이도록 입을 살짝만 벌려주세요. 그 상태로 입으로 호흡을 하신다 라는 느낌으로 올리브유를 빨아들이듯이 섭취를 하시면 올리브유 본연의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를 흔히 올리브유의 맛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매운맛, 향긋한 풀맛, 여기서 올리브유의 매운맛은 한국인의 매운맛이 아닌 목을 살짝 탁 치는 것 같은 매운맛을 올리브유에서는 매운맛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매운맛이 목을 어느 정도 치긴 하지만 그렇게 엄청 맵진 않고요, 호불호가 없을 법한 제품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유를 보관하실 때는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산화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직사광선은 되도록 피해 주시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시면 이병 제품을 쿠킹 오일이나 아니면 일반 호일로 덮어서 보관하시면 조금 더 산뜻한 올리브의 맛을 오래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달더라마의 유기농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오카레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하단 설명란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팅이었습니다.